세 접시. 아니, 또 먹었어? 제가 안 불러. 아유. 한인의 뭔가 맛있으니까. 아유. 진짜 그 그거 알죠? 모자란 제가 여기 있었는데. 논쟁. 이거 띄워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. 진짜 띄워주고 싶은데 띄워줬다가 논쟁 걸릴 것 같아. 그래도 되는 거야? 앞을 띄워주는 거? 아이 저건 절대 안 되지. 어? 아 잠깐만. 아니 저 꼬꾸리 형님 성인 여성이 저렇게 밥풀 두 개를 붙이고 있는데. 어. 드실 거잖아. 아니 떼주는 건 오바지 그냥. 그래. 밥풀을 떼주는 경우는 딱 하나야. 어. 두 손이 다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있을 때. 어. 그거 아니면 안 되지. 꼬꾸리 위로 쳐버리면 돼. 이렇게 해서 날라가야 한다. 날라가야. 어. 목이 돌아가게 때리면은 이 날라가. 자 여기다가 이 미엔에다가. 아, 미엔이 약간 좀 그지? 네, 심심하잖아. 아, 심심한데 저거. 근데 진짜 맛있겠다, 저거. 비빔면이라는 거 아니야? 비빔면. 야, 아침부터 족발 엄청 때리네. 아, 저 때려야 돼. 족발은 또 살도 안 쪄요. 피부가 좋아지지. 콜라겐. 콜라겐. 굿굿. 다른 면이 됐어. 다른 면이 됐어. 아, 매콤하다. 정말 어디다 넣어도 맛있나 보다. 만능 소스. 먹어볼게요. 어, 장을 더 가져. 사실 어. 왔을 때 많이 차 있었는데.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좋아? 소스 많이 먹었잖아. 콩을 아예 가져올래? 너무 맛있겠다. 잘했어. 아, 이거 뭐 먹어 들어간 거지? 아, 이거 진짜 만들고 싶다, 이거. 장, 네가 다 먹어서 당황하지 마. 왜 없지? 아, 매운 거 좋아하니까 너무 좋네. 어, 하고 싶으네. 아, 좋아, 좋아. 아, 땀 엄청나네. 그냥 뭐만 넣어도 다 맛있어, 다. 너무 완벽하지. 진짜 맛있었어. 저걸 볶음밥 하면 너무 맛있어. 왜 생각 못했지? 아, 볶음밥. 질맛이 미쳤어. 아니, 근데 저 샀는데? 나도 샀어. 어디 갔지? 오는 길에 먹었지 뭐. 아니 뭐? 누가 훔쳐갔지? 왜 없어 그거? 아니 솔직히 어? 제가 뭐? 이거를 세 개를 우리가 샀잖아요. 그래. 어, 돈 좀 샀잖아. 어디 했어? 3병을 샀어. 근데 어. 병으로 팔더라고. 근데 샀는데 이게 아 너무 욕심이 나는데 말을 한번 안 해볼까 했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 끝까지. 그래서 내가 다 갖고 왔는데 다 갖고 왔는데 아니 그 현장에서 9개 샀으면 됐잖아. 다 먹었어. 한 잔 하나씩. 형 그게 아, 무조건? 무조건 한 잔씩. 안 먹었다고? 안 먹었어. 이 자식. 아니 내가 안 그래도 저게. 형 끝까지 조용히 하지. 정말 내가 눈이 돌더라니까 저 맛 때문에. 그리고 제가 저 소스를 그래서 세 개를 다 먹다가 너무 미안해서 마지막 봉을 이걸 똑같이 만들려고 계속 연구를 했어. 안 먹어. 아 됐어 이제. 아 연구 진짜 핑계잖아. 해서 만들었어? 실패했어. 뭐야? 진짜 사실 죄송합니다. 이거는 오빠 이게 좀 이따가 끝나고 저 회의해야 돼. 아, 끝나고 아니라 그냥 손절 하려고. 이래서 오빠 거무털랑 짐승을 거둔 거 아니야? 거무털랑 큰 짐승을 거뒀더니 지금. 거무털이 많잖아 또. 나 지금 얼마 없어야 되는데. 여러분, 자, 중요한 사실을 또 말씀드릴게요. 뭐야? 이 장을 여기서 팔고 있어요. 아! 사가자. 무조건 사가야 돼. 사가서 연구해야 돼. 그럼. 우리나라의 요식 발전을 위해서. 그럼 저거. 우리 돈으로 연구한 거 봐. 아, 정말. 죄송합니다. 아, 완벽했다, 완벽하다. 아, 뿌듯해. 아, 나는 여기 가면 나도 안 남기고 먹겠다. 무조건 먹어. 그러니까. 아유, 잘 먹었습니다, 형. 아유, 잘 먹었습니다. 아, 저거 지갑만 넣었구나. 애초에 1인당 한 병밖에 못 사니까 머리를 쓴 거야. 어머. 아 진짜 나쁜. 야. 넌 양아치야 정말. 너무 잘 먹었어. 삼켰니 또 삼켰니.